자, 5로 나누면 3이 남고, 6으로 나누면 4가 남고, 9로 나누면 7이 남는. 뭐라? 나눈다라고 했지. 일단 첫 번째. 나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식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 했어요? 뭘로 세우라고 했어요? 뭐 나누라고 했어 내가? 아니야. 나눗셈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사실. 식 세, 검산식 세우라고 했어. 네. 검산식. 명심하세요. 네. 고등학 때까지 좀 먹어야 돼? 네. 검산식 세워야 되는 거야? 네. 알겠죠? 이거 이상하게 배우지 마요. 네. 오케이. 대답 좋고. 5로 나눴을 때 3이 남고, 6으로 나눴을 때 4가 남고, 9로 나눴을 때 7이 남는 자연수라고 그랬지? 그럼 네. 어떤 자연수인지 여기가 알아볼래? 몰라요. 모르지? 그럼 네모라고 칩시다. 어떤 자연수를 뭘로 나눴어? 5로 나눈 거야. 그랬을 때 몫은 얼마인지 알아볼래? 난 몰라. 관심 없어. 이해가? 근데 나머지가 얼마 남았다고? 3이 남았다고. 그럼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수는? 맞아? 이 수는 5로 나눴을 때5 곱하기 별표 나누면 지가 얼마? 플러스 3. 만약에 문제에서 3이 모자랐다 이러면 어떡할래? 그렇지. 빼기 3이야. 마이너스 3. 알겠어요? 그 다음 6으로 나누면 4가 남는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설정해서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라 이거. 6 곱하기 얘는 뭐야? 몫은 얼마인지 모르지? 근데 갈라야 되겠지? 달. 그 다음 더하기 4. 또 네모는? 7 곱하기 뭐 세모 할까요? 세모 더하기 얼마? 7아 9로 나눴어. 9로 나누고 7이나 그러네요. 9로 나누고 얼마? 7이나 선생님이 식 다 세웠어요. 보통 이렇게 식 세우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이 나눗셈들이 이 나눴을 때 이 나머지들이 전부 다 어떠냐? 같죠? 네. 자, 내 말 잘 들어요. 문제 유형이 두 가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머지가 같다. 그렇지. 나머지가 같다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머지가 다르다가 있어요. 나머지가 같다는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 같은 나머지들을 어떻게 한다? 전부 다? 그렇지. 다 빼버리면 돼요. 근데 우변만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좌변이 삐지니까 좌변도 똑같이 빼주는 거였잖아. 이거 이해 가한가? 가요. 거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건 뭐야? 너희들이 찾은 건 뭐야? 네모 빼기 뭐다? 네모 빼기 보니까 네모 빼기 뭐에 배수를 찾아야 돼? 네모의 배수를 찾는 게 아니라? 예. 뭐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나머지가 다른 경우에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돼요. 3, 4, 7. 아 이거와의 관계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 1도 한 거고 여기 3도 한 건데 아 뭐지? 나머지만 주구장창 봐도 다 안 나옵니다. 나머지가 다를 때는 뭐랑 같이 봐야 되느냐? 나누는 수하고 같이 봐야 돼. 나누는 수하고. 나누는 수하고 무슨 뜻이냐? 얼마 차이? 얼마 차이? 2. 얼마 차이? 2. 아, 똑같이 차이가 나지? 그 차이가 같아요. 그건 또 무슨 뜻인고 하니? 생각을 한번 해봐. 나머지가 똑같이 남았다면, 그 나머지가 없었더라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나머지가 똑같이 못, 지금, 나누려고 했더니만, 얼마가 모자란 거야? 첫 번째고, 나누려고, 나누어 떨어지기 위해서 얼마가 모자란 거야? 기본적인 조건은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위한 거야.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위한 거야. 비교를 잘해봐. 봐봐. 잘 봐봐. 비교를 잘해봐. 비교를 잘해봐. 비교를 잘해봐요. 자, 첫 번째 식. 나머지가 같은 거에서 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준은 뭘로 잡아라?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 네모에 뭐가 없었더라면이야. 맞지? 뭐가 없었더라면? 1이 없었다냐? 1이 없었더라면이지. 나머지 1이 없었더라면 얘 가한가? 가요. 얘 가요? 그럼 얘 보세요. 얘도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아요. 나머지가 달라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기준이 똑같아요. 저 기준을 뭘로 잡는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위한 거야. 나누어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가 없었더라면이 아니라 나머지가 얼마나 부족한 거야? 이식 부족해요. 무슨 뜻이냐? 여기에 2가 더 있었더라면 여기에 2만 더 있고 여기에 2만 더 있고 여기에 2만 더 있었더라면 여기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5. 여기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6. 여기 나머지가 얼마 돼요? 9. 라고 해서 나누는 수와 똑같아지지. 한마디로 목에서 어떻게 하나씩 더해지면서 나누어? 떨어지겠지. 별표 플러스 1이 되고 달 플러스 1이 되고 세모 플러스 1이 되겠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네.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가 없었더라면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얘는 나누어 떨어지려면 나머지가 더 있었더라면을 생각하셔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우변에다가만 이렇게 플러스 2 다 해버리면 좌변이 삐지 안 삐져? 삐져요. 삐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다 똑같이 2지. 여기서는 네모 마이너스 1을 네모 마이너스 1을 네모 마이너스 1을 찾아야 되지만 여기서는 뭘 찾아야 돼? 네모 플러스 2를 찾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이 식을 조금만 더 이쁘게 써보면 결국 네모 플러스 2는 5 곱하기 별표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몫이 하나 더 올라가겠지. 이해가? 그려져요? 얘도 어떻게? 네모 플러스 2는 6 곱하기 얼마? 별표 플러스 별표가 아니죠. 이게 뭡니까? 달입니까? 달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네모 플러스 2는 9 곱하기 얼마? 세모 플러스 1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이해 갔어요? 그럼 너희들이 찾아야 될 건 이제 뭐다? 네모 플러스 2다. 그럼 네모 플러스 2에 대한 분석을 해보세요. 네모 플러스 2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돼요? 네모 플러스 2는? 5? 6? 6? 아이고 뭐니 이거? 5, 6? 9에 뭐가 돼요? 공배 수가 되겠지. 상훈아 이해 가 안 가? 수 이해 갔어? 네. 자, 그럼 네모 플러스 2라는 것이 5, 6, 9의 공배수니까 5와 6과 9의 뭐부터 찾아야 돼? 최소 공배수부터 찾아보면은 맞아요? 네. 3, 3은 9, 5, 45 곱하기 2니까 최소 공배수 얼마나? 90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아 네모 플러스 2는 다시 뭐가? 네모 플러스 2는 뭐라고? 90의 배수. 배수라는 얘기지. 네모가 네모 플러스 2가 너희들 찾은 게 지금 뭐야? 네모야 네모 플러스 2? 네모 플러스 2. 네모 플러스 2야. 절대 큰일 나.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네모 플러스 2는 90의 배수니까 네모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수는 90, 180, 200, 270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지? 네. 그럼 네모는 얼마야? 네모 플러스 2가 이렇다라는 거니까 네모는? 88. 그렇지 88. 얘는 178. 얘는 268.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야? 88. 88이지. 이해 갔어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된다. 문제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네.